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PMI가 시장에 미리 반영됐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준금리 전망도 올라갔습니다.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을 거의 확실시하는 가운데 5월 인상 확률도 80% 가까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이 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10년물은 전일 대비 12BP, 2년물은 19BP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사흘째 상승하며 103.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WTI는 0.98% 상승한 배럴당 74.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1.8%, 마이크로소프트가 0.6%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과 아마존은 각각 1.8%, 1.2%씩 내렸습니다. 메타는 0.25%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5%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1개 중 9개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31% 내리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와 소재, 그리고 부동산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